네, 바야흐로 신냉전 시대 동북아 정세가요. 그 어느 때보다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한반도 바로 위에 있는 러시아를 한번 볼까요? 러시아는요, 핵 보유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지원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으로요. 얼마 전 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쏘아 올렸죠. 핵탄두를 여러 개 장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북한도 심상치 않습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사실상 핵실험 준비는 끝났고 김정은이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정은 보란듯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까지 공개를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핵무기 제조의 가장 핵심인 곳인데요. 김정은 여기서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면서 대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푸틴과 김정은의 폭주에 변수로 등장한 건 바로 트럼프의 재집권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미 베트남에서 북한과 협상 결렬을 경험했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핵을 가져야 한다. 이런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조한범 박사님, 예. 이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는 선행이 돼야 할 게 어쨌든 미국의 용인 아니겠습니까? 현 바이든 행정부는 이게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트럼프와는 이걸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체 핵무장 캠페인 차원에서는 얘기했지만 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습니다. 핵도 있고 세계 5위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대만도 하고 지금 가난한 파키스탄, 인도, 북한도 했는데 네.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은 다들 몇 년 내에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 핵무장할 거 아니겠어요? 네. 핵 도미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강대국 정치는 실종이 됩니다. 다 핵을 가지니까. 미국 용인할 리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핵 무기를 가지려면 핵물질이 필요한데 네. 그럼 고농축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제철유 플루토늄, 그러니까 농축탄이 히로시마탄 떨어진 거, 내일 보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플루토늄탄이 팬맨, 나가사키거든요. 농축과 제철유를 한미원자력협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벽을 넘지 않는 한 자책무장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벽을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으니 우리 입장으로서는 자체 핵무장을 해서라도 안보를 지켜야 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자체 핵무장 얘기는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예. 왜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전술핵 공격 운용 부대의 공격 훈련을 거의 매일이다시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확장 억제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여부를 떠나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다는 얘기는 네. 미국에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확장 억제를 해주든 아니면 심지어는 전술 핵탄두를 반입을 하든 예. 여러 가지 압박에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사실은 높은 건 합리적인 거예요. 네. 그 핵 위협을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여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를 강화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뜨는데 아까 조한범 박사가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민 여론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예. 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요즘 그 안보 위기를 느끼면서 예. 미국의 핵 그 우산의 효과를 좀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자체 무장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아까 잠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보면은 51.4%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국민 여론을 보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의 핵 우산만으로는 좀 안전 보장이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왔던 예. 보도인데 보니까 한국이 만약에 핵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냐 관련된 보도였는데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한국이 1년이면은 충분히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습니까? 박사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네.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가 핵물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되고 플루토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핵 시설들 만드는데도 1년이 더 걸려요. 그래요? 네. 그리고 추출하고 그다음에 무기화하고 하는데 최소 몇 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몇 달이면 된다 그런 얘기들은 근거가 없다. 다만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대한민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과학자들,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협업체계들을 동원을 해서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인다면 네. 비상 상황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나 우리 자체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핵무기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그래요? 인프라 네. 갖추는 데도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장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원자력 산업 측면에서는 뛰어난 나라이고 실제로 26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 기술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박사? 그거랑 예. 상업용 원자력의 기술과 핵탄, 핵분열탄을 만들기 위한 기술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핵탄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수입해서 가지고 온 저농축 우라늄을 다시 농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1년에 적어도 한 460톤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을 합니다. 그중에 한 33% 정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한러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저농축 우라늄을 수급하는 그것에 대한 다변화 경로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우라늄 원석들을 가지고 와서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전원축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든지 해서 먼저 상업용 원전의 기술력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기급 우라늄이다라고 하려면 90% 수준으로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계에서 우라늄 235는 0.7%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1톤의 90% 우라늄 농축,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려면 180톤의 천연 우라늄 광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460톤 정도를 1년에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3% 수준, 5% 수준으로 농축돼 있는 거를 수입을 해옵니다. 네. 거기서 한 절반 정도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원심분리기를 높은 기술로 만들어서 일단 이것부터가 안 돼 있어요. 원심분리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래요? 만들 줄도 네. 모릅니다. 이 원심분리기부터 높은 기술 수준으로 만들고 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입량의 절반 정도를 농축에 성공했다라고 친다면 근다면은 이제 15.3톤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라늄탄 한 발에 보통 20kg에서 25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즉 이거를 우라늄탄의 발수로 환산을 하면 612발 정도 최대 만들 수는 있는데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핵탄을 제조하기 위한 하다못해 원자 주기율표조차도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네. 원심분리기는커녕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모든 국가의 역량을 총 기울여서 노력을 하더라도 적어도 FOC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평가까지 통과하려면 아무리 못 잡아도 60개월 이내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개월 이내에는 좀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일종의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일각에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핵 실험 없어도 요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할 수 예. 있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이게 터질지 네. 안 터질지도 모르는 걸 군에 배치해가지고 그걸로 국가의 명운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는 예전에 미국이 처음 핵폭탄을 실전에서 써본 히로시마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 그때 우라늄탄, 포신형 핵탄인 리틀보이를 실험 없이 투발을 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일본의 핵공격을 한 것 자체가 실험적인 성격이었어요. 이걸 터뜨렸을 때 아무런 기상 조건의 변화가 없는 목조 건물의 주인 이 도시에서 우리가 몇 명이나 죽일 수 있는가 이걸 실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탄두탄에 넣어서 쏴야 될 정도 소형화시켜야 되는데 네. 이 기폭하기 위한 뇌관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기폭한 다음에 우라늄이 제대로 분열할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한 실험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험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화강암 재질에 굉장히 단단한 안반지대가 있어야 되고 예. 밑에 침출수로 유출할 수 있는 지하수가 없는 곳이어야 되고
침출수가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주변에 엄청난 수량의 물이 있어서 이게 희석될 수 있는 여건이어야 되고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외부의 요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 굉장히 까다롭네요. 예. 예를 들면 무인도 정도겠죠. 우리나라 안에서 굳이 꼽자면.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풍계리에서 어떻게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풍계리는 화강암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밑에 지하수가 있긴 있지만 그게 유출이 돼서 주민들이 방사능에 오염된다고 해도 그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본토 안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 당장 우리나라가 어떻게 핵무장을 자체 기술로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류 교수님이 퀴즈 하나 준비해 주셨죠? 예, 준비했습니다. 네. 예. 퀴즈 한번 볼까요? 예. 예, 박정희 핵 프로젝트는 이 핵 프로젝트의 실패는 네. 내부 땡땡땡 때문이다. 내부 땡땡땡 때문이다. 예. 어떤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죠? 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박사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 저는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나쁜 놈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나쁜 놈 때문이다. 나쁜 놈 때문이다. 아, 이건 정답입니다. 이건 아, 그래요? 맞나요, 나쁜 놈이? 거의 근접했습니다. 네. 윤 선생님은 어떻게 답을 알고 계신가요? 나쁜 놈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언어를 좀 순화해서 표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언어를 순화해야 되니까. 예, 나쁜 사람. 간첩단. 예. 간첩단. 네. 예.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뭐 거의 같은데요. 정답은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때문이다. 예, 예.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사실 이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핵무장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예. 네. 그때 그 한국군이 월남에 참전을 했는데도 예. 당시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을 보여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체 그 국방력을 예. 강화해야 되고 그 일환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그 한국에게 이런 정보라든지 기술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거든요. 네. 프랑스가 미국의 견제를 뚫고 핵무기를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최영섭 예. 그 과학기술처 장관을 프랑스에 보내서 각종 그 핵 관련 기술을 이렇게 받아오기로 네. 돼 있었죠. 그래서 그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받아오기로 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한 다음에 남는 원료가 나올 텐데요. 네. 이것을 재처리해서 원자폭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을 예. 뽑아내는 어떤 기술일 텐데요. 예. 이것이 만약에 그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면 연간 한 20kg 정도의 네. 어떤 그 뭐랄까요 플루토늄이 나타났을 것인데 원래 그 원자폭탄 한 개에 들어가는 그 분량이 몇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한 해에 두 개 내지 네 개의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그 미국이 주시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미국 국방부라든지 정보부가 이것을 계속 그 뒤를 쫓고 있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이 보내는 요원도 있겠지만 네. 한국 그 내부에서 자체로 고자질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 당시 내부 첩자가 맞습니다. 있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에게 들켜서 추진을 못했던 건가요? 예, 그래서 예.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미국이 계속 의심하고 추적을 해서 압박을 해왔고요. 네, 그런 움직임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하는데 크나큰 장애로 다가왔고 결국 실패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궁금한 게 박정희 정부 당시에 핵 개발은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도달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 대답 전에요. 예.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스파이를 예. 우리는 검은 머리의 CIA라고 합니다. 검은 머리의 CIA. 네, 검은 머리 CIA. 방송 보고 계시면 좀 반성들 하셔야 되고요. 예. 자, 우리는 핵이 좀 복잡한데요. 네.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은 집에 가면 걔도 핵핵 한다 제가 그러거든요. 아, 예. 이게 핵이 좀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그 양반 살아계실 때는 원자력 발전소가 네.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시기가 아니에요. 네, 박정희 대통령, 예. 박정희 전 예. 대통령이 살아계실 예, 때는. 그분도 살아계실 예.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선행 주기가 있고 후행 주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탄은 아까 그 임철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U-23은 자연광석에 용첨 7%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걸 5% 정도로 농축을 시켜야 돼요. 이러면 저농축이 됩니다. 이게 연료봉이 돼요. 네. 그리고 이 연료봉을 다 태운 다음에 끄집어내면 수조에서 식힌 다음에 제철이라면 피이산과 여기서 플루토늄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저 때는 원자력발전소가 특히 대한민국은 대부분 경수로인데 경수로는 이제 감속제예요. 분열을 너무 빠르니까 이걸 줄이는 게 감속제인데 이걸 흑연을 쓰느냐 경수를 쓰느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경수로는 플루토늄 채취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에 저질경한 게 경수로였거든요. 우리는 월성에 중수로가 있는데 중수로가 정확하게 플루토늄 추출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월성은 가동이 안 됐거든요. 그 플루토늄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옐로우 케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U235 광석을 쪼개 가지고 네. 가루를 만들어요. 농축하기 쵉게. 저겁니다. 저거군요. 예. 예. 저걸 이제 농축을 하면 예. 예. 저기 농축 전 단계예요. 예. 저걸 저농축하면 연료봉이 되는 거고 고농축하면 90% 이상 고농축을 하는 의미거든요. 네. 저 옐로우 케이크까지는 확보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봤을 때는 플루토늄은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왜냐, 프랑스에서 기술을 받아도 연료봉이 생겨야만 재처리 하니까. 네. 그건 쉽지 않고 플루토늄 프랑스가 주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바로 고농축 직전까지 갔었다. 네. 그러니까 고농축 설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고농축을 할 수 있는 옐로우 케이크까지는 확보했다는 게 거의 정설인데 예. 예. 여기에서 이제 검은머리 CIA들이 이제 작업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신군부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네. 그럼 신군부는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랜드 디자인은 멈춘 거죠. 그런데 그럼 이 옐로우 케이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건 지금 행방을 몰라요. 사라졌나요? 예, 예. 완전히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옐로우. 그래요? 예. 관련된 보고서들도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신 이후에 예. 이후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이전에 진행됐던 작업의 흔적들이 사라졌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정부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신군부를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디로 갔는지 상당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 사실 근데 핵 개발 외에도 투발 수단이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 쓸 건지에 대한 수단 개발도 중요하잖아요.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예. 옐로우 케이크 단계까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 오원철 수석하고 다른 카이다 아니, 국방과학 연구소의 박사님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네. 미사일을 개발을 해라. 언제까지? 4년 뒤까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NHK-1 백곰 미사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탄도탄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백곰 미사일인데 네. 저 당시까지 우리나라는 조금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미사일이라는 게 뭔지 개념조차도 모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백곰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예비 설계 단계에 그 백곰 나이클리스 미사일을 만드던 맥도날드 더글라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이 회사가 당시에 이제 대탕트 시기가 접어드니까 어떤 경제적 위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지대지 미사일로 바꾸는 설계도를 2천만 달러에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우리가 그걸 역제안을 합니다. 단계를 구분해서 1단계에 우리가 100만 달러 더 줄게. 설계 작업에 우리도 포함시켜줘. 네. 라고 해서 우리가 설계 기능을 기술을 배워오고 그다음에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뜯어보면서 기술을 베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의 연료를 만드는, 고체 연료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SMP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에도 접근을 해가지고 기술을 또 2단계로 단계를 구분해서 기술을 먼저 배워오고 그다음에 이 고체 연료를 만들려면 믹서라는 기계가 고체 연료의 분말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기계와 연료 원자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사옵니다. 해당 만드는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거를 사와가지고 우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게 저 네. 백곰 미사일입니다. 저 백곰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서 뭐 NHK2 현무가 만들어지고 예. 그다음에 또 현재 우리 군이 쓰고 있는 그렇군요. 현무2, 예. 뭐 현무4, 현무5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온 거죠. 저렇게 토대가 됐다는 설명인데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만약 박정희 시대에 당시 자료들이 남아 있었다면은 예.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올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왜냐? 핵무기 개발하는 인프라가 갖춰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핵물질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옐로우케이크까지 갔다는 얘기는 농축을 위한 인프라까지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그때 지속이 됐다면 예. 79년에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면 80년대 한 중반 정도면 고농축 우라늄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잠깐 그래픽으로도 나온 것처럼 당시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플루토늄탄 개발한다 이런 잠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임찬규 연구원님께 여쭤보면은 최근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플루토늄으로 핵무장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과는 조금 배치된 내용이긴 하지만 뭐 6개월이면은 핵무기 5천 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만들어야겠죠. 예, 예. 저 당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 때의 주요 기조는 특전사 정신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조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저 플루토늄탄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2, 3구를 출준할 만한 네. 그런 연료병이 있는 거는 월성 원전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재처리를 전부 한다고 해도 그 수량의 핵탄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상업용 원전에서 나오는 연료병들은 플루토늄 240의 비율이 20%에서 40%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 조금 말이 어려운데 플루토늄 탄을 만들려면 네. 플루토늄 239를 굉장히 많이 포집, 모아야 되고 플루토늄 240의 비율을 7%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네. 이 240의 비율이 높으면 핵 분열을 조기에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터지는 효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방사능과 열이, 발열이 많이 생겨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막 재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239만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걸 다 재처리를 해도 5,000발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더 어렵다. 어렵다. 상당히 네. 어렵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얘기인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이 지원을 중단을 할 시에 자구책으로 수개월 내에 플루토늄 기반으로 한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우리랑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것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언제나.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까지 15개의 원자로를 운영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고품질 우라늄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연간 800톤 정도를 생산을 하거든요. 채광을 네. 해서. 이 채광을 한 우라늄 원석을 기존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보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연료봉을 만들어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져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는 원자를 돌리거든요. 그리고 폐연료봉을 50년 동안 보관하라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 게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에 기반해서 분석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랑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연료봉을 더 수급하기가 어렵죠. 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정말 핵무장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차라리 채광된 원석을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2012년까지만 해도 키우 원자력 발전소에서 54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도 16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긴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게 없지만 우크라이나 어딘가에는 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제조 시설과 기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랑 좀 다르다. 우리랑 다르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국가 생산력의 거의 대부분이 농업이지 않습니까? 저기는 경제 제재를 당해도 국가의 생산력 전체가 붕괴돼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길이 막히거나 이런 게 사실 적어요. 우라늄을 그리고 1년에 800톤이나 생산을 할 수 있죠. 네. 그거부터가 우리랑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모신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계신데 어쨌든 이코노미스트는 1년 내에 그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또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분석은요. 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시 상태에 준하는 비상 상태로 전환을 하면 네. 그때는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 자원을 핵무기에 투자한다고 예. 했을 때 1년이면 가능할 거예요. 예.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합법적인 비합법적인 기술들 네. 그다음에 블랙 네트워크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했던 것처럼 예. 여러 가지 비합법적인
어둠의 영역까지 가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1년이면 가능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 이 같은 평시 상황에서 요 정도 요 상황에서 했을 때 어렵다는 말씀인 거고요. 네네. 특히 이제 생션 제재죠. 왜냐하면 NPT를 탈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그렇죠. 예. 비확산 조약을 탈퇴해야 되거든요. 아니 비확산 조약 하에서 핵무장을 하면 이건 불법이거든요. 예. 탈퇴는 할 수 있어요. 10조에 비상 상황에서는 탈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근데 문제는 북한도 탈퇴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재를 부과받았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도 부과를 하겠죠. 지금 현재 북한 경제 대외 수출의 95% 정도가 제재로 막혀 있거든요. 네. 그럼 대한민국이 95% 수출 막히면 어떻게 되죠? 경제 붕괴하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다르다. 첫 번째 명분이 있다. NPT 10조를 적용할 수 있고. 네. 두 번째 우리 경제를 무차별적으로 세계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면 세계 공급망 자체가 교란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가 국제사회가 그건 또 쉽지가 않죠. 예.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가동을 할 거다. 고통스럽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랄의 후퍼 미 국무부의 이쪽 인도 태평양 담당. 예. 뭐라고 말했느냐. 자, 한국에서 60% 이상이 핵무장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핵무장하면 국제사회에 심각한 제재를 받는다고 조건을 달면 답이 달라질 걸 우리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했거든요. 네. 협박하는 거죠. 사실. 직접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나 만일에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 경제가 좋으면 안보가 좋아지죠. 예. 근데 안보가 없으면 경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비상사태에서는 눈치 볼 거 없죠. 그때는.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인 거죠. 전략적인. 그러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제재 우려를 좀 표해 주셨는데 군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좀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네.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예. 그 극단적으로 국방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랑 적대적인 관계를 예. 가지고 있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 적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 탄도탄들의 사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특히나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비핵국가임에도 SLBM을 가지고 있고 비핵국가임에도 전략군사령부를 만든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가 핵탄을 만들어서 그걸 군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네. 치면 이제 중국은 함부로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거고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국제정치학자 중에 월츠나 미어샤이머 같이 예. 현실주의에 근간한 학자들은 핵무장을 많이 한 국가들이 많아지면 지역 내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 평화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예.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예.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을 성공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시대가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또 퀴즈를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네, 퀴즈.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비핵 국가 중 핵 재처리가 허용된 유일한 나라는 땡땡이다. 땡땡이다. 예. 두 분이 아마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건 너무 유명해서요. 아, 예, 그럼 바로 맞춰봐주시죠.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네. 바로 옆나라 일본인가요? 바로 옆나라 예. 일본입니다. 예. 유일한 맞습니다. 나라는 일본이다, 예. 맞나요? 일본은 맞습니다. 예, 어떤 좀 내용이 있나요? 그 핵 잠재력이라는 게 예.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바로 그 전 단계에 가 있는 그런 능력을 네. 말할 텐데요. 근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거론되는 것과 일본이 무슨 상관이 예.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핵 농축 그리고 예. 핵 재처리 이것을 허용받은 나라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일본이 이런 그 뭐랄까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6천 기 가량의 예.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고, 근데 일본이 미국의 점령으로 벗어난 직후부터 예. 두 나라 사이에 핵 협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예. 1988년에 포괄적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평화적인 그 핵 이용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네. 요 그 두 기술을 허용해주는 이런 특권을 미국이 베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그 일본의 상당히 그 집요한 노력이 작용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재연배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주소녀 아톰.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핵 그 무기라든지 아니면 핵 원자력 발전의 어떤 그 유용성을 이렇게 선전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미국으로부터 특권을 받아서 일본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핵 잠재력, 그러니까 우라늄 전용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가 허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기술이 사실상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인 건가요?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예. 플루토늄 탄이거든요. 예. 그때 한 5-6kg 썼거든요. 근데 지금 5kg까지 안 써요. 네. 아까 6,000개도 5kg로 쓴 거지 1kg면 예. 충분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십 톤이 있거든요. 그럼 6,000개가 아니죠. 네. 몇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핵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일본은 H2 로켓이라고 그래서 우드 로켓까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결합하면 ICBM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거의 직전 단계까지. 아, 그럼요. 있는 그래서 있는 일본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예. 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 예.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받으면서 각서를 썼죠. 농축과 재처리, 예. 히로시마급, 나가사키급은 물질을 안 만들겠다라고 각서를 썼고 예. 지금 이제 여러 협정을 거쳐서 20% 정도까지는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 예. 그다음에 재처리는 아주 기술 개발 정도, 이것도 다 허락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일본은 그럼 어떻게 허락해줬느냐, 일본이 이뻐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80년대 일본의 경제가 미국의 GDP 52% 더 잘 살게 되거든요. 아, 이걸 주저앉히려고 예. 플라자 합의, 엔고 시대를 만듭니다. 네. 강제로 서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달랠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고도의 전략적인 딜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예. 우리도 사실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네. 주고받을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냥 나 좀 줘. 그럼 주진 않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협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되죠. 예. 왜냐? 일본은 핵 위협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핵 위협을 받잖아요. 그런데 확장 억제만 믿어? 그때 가서 맘 바뀌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얘기해야죠.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달라. 제가 보기에 지금 60, 70%인데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어쩌고 하면 80% 이상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국내 정치가 작동을 하면 이 국내 정치 지도자들은 국내 정치 보지 미국하고 협상 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면 뭐 결과는 모르지만 우리도 유사시 보험은 드러나야 된다. 예. 농축과 재처리해서 핵물질 정도 가져놓으면 인프라가 만들어져요. 여기다 핵추진 잠수함까지 호주도 가지는데 이것까지 만들게 되면 예. 일관된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프라는 싹 갖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35년에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열자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핵무장론과 핵 잠재력 확보 중에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죠. 예. 밝히는 순간부터 온갖 제재가 들어올 테니까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무장을 굉장히 찬성하고 지지하고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 시각으로 봤을 땐 한국 정부는 지금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보고 3급 잠수함들 SLBM 꽂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다 그 안에 탄두만 핵탄두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를 자꾸 순방을 하시면서 거기서 전략 광물 확보에 관련된 MOU를 계속 체결하고 계신단 말이죠. 네. 그게 거의 대부분 우라늄에 관련된 협정들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핵탄을 만들기 전에 더 많은 양의 우라늄 광물이라든지 전원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을 전원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회사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런 행보들을 이미 우리 정부들은 전략군사령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트럼프 2기가 또 들어서게 됐으니까 미국을 상대로 또 하나의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협상이 진행이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항상 하는 지식 충전 점검을 해봐야겠죠. 퀴즈 띄워주시죠. 네, 박정희의 핵 개발 실패는 내부 땡땡땡 때문이다. 네, 퀴즈를 내주신 우리 교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스파이. 네, 스파이 때문이다.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